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인데요. 네. 혜진 씨는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아보셨으니까 이 말을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를 준다면 뭘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믿음을 주고 싶어요. 믿음을. 뭐 하나님을 네. 알고 또 예수님을 아는 참된 복을 나누고 싶은데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아시는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좀 특별한 걸 나눈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죠?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족의 정을 나타내는 말이겠죠. 그런데 네. 이 말이 이분들에게는 다 옛날 말이 될 것 같은 네. 분들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간과 또 장기를 부모님들에게 나눠주신 소중한 분들을 모셔서 가족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극진히 공경하고 모시는 이 시대 최고의 효부 효자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최정수 목사에게 신장을 기증한 아들 최재용 강도사, 시어머니 장용순 사모에게 간을 기증한 며느리 한현주 사모. 사랑이 넘치는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 피보다 진한 장기를 나눈 가족을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최종수 목사님 네. 그리고 사모님 네. 그리고 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신장과 간을 이식한 효자 효부이신 네. 우리 최재용 강도사님 그리고 옆에 계신 사모님 네 분 환영합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 오셨어요. 멀리 부산에서 오셨다고요? 예. 네. 아유, 몇 시간 걸렸습니까, 목사님? 한 6시간 걸렸네요. 아이고. 차가 또 많이 막혔나 봐요. 네. 네. 자, 이렇게 나오신 거 보니까 참 훈훈하고 분위기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한 분씩 짧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께. 우리 목사님부터. 네. 네. 저는 그 부산 그 남구 용호동에 있는 하양교회,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하양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도소 선교에 대한 중점적으로는 일을 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세진에 부산 지부 그 총부를 10년 하고 네. 시회장을 4년 하고 이렇게 네. 해서 교정선거에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최정수 목사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옆에는 우리 이제 사모님이시고요.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저는 부산에서 언론 최재용 엄마입니다. 네. 강용순이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모님. 우리 아드님 되시는 강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직업은 부산에서 교편을 지금 잡고 있는 교사입니다. 아. 체육교사. 예예. 네. 이번에는 3월에 강도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현직으로는 부산 안락중학교에서 네. 체육교사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최재용 강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며느님. 부산 용호동 하양교회에서 온 강큰 며느리 한현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너무 닮으셨어요, 네 분이. 아, 그냥 네 분이 딱 보는 순간 네. 어떻게 그렇게 닮았지, 네 분이? 이렇게 오래 살면 닮는 겁니까, 목사님? 예수님 닮아가니까. 아, 예수님 닮아가서 아, 정답이네요. 네. 아니 저희가 앞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네. 우리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네. 정말 부모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일을 하셨어요. 간하고 이제 신장을 이렇게 부모님께 이렇게 주셨는데 아버님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 아드님 며느리 뭐 자랑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 시청자분들께 어떤 아드님이고 어떤 며느님인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예, 요사이 세대가 응? 그 부모에게 효도를 잃어버린 세상이라 그러지만 네. 참으로 우리 아들하고 며느리는 참으로 효자 효도입니다. 네. 네. 정말 모든 일에
부처님 말씀에 순종하고 네. 또 부모 말씀을 하나님 같이 그런 말씀 같이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잘 따르는 그런 자랑스러운 우리 아들 별루입니다. 예, 목이 메어 눈물로 말씀하시는 그 네, 마음이 전해지죠. 네, 모습 속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감이 됩니다. 네. 네. 훌륭한 아버지 밑에 또 훌륭한 아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아드님과 며느님 또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제가 먼저 네, 하셔도 돼요. 네. 제 아버지는 요즘 뭐 참 뭐 사랑 뭐 그런 뭐 얘기 말은 되게 많은 이렇게 세상 같은데 그 삶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네. 또 자식에게 뭐 따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 인내와 성실을 저희들이 몸소 보면서 자라나게 해 주신 아버지이시고 네. 저희 어머니는 뭐 모든 어머니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진짜 자식밖에 모르는 자기 삶을 다 포기하시고 자식밖에 모르시는 순수하시고 또 열정이 있으신 그런 어머님이십니다. 예. 우리 며느님 보시기에는 두 분 정말 부러운 인꼬부 봅니다. 인꼬부. 서로 너무 네. 아껴주시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아드님은 아버님에게 신장을 이식해드렸고 네. 네. 또 며느님은 시어머니에게 간 이식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좀 저희가 이제 시청자들이 궁금하실 텐데 네. 아드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아버님이 예전부터 그 처음에는 고혈압이 있으셔가지고 그 고혈압이 합병증으로 당뇨가 오시더라고요. 당뇨가 오시고 당뇨에서 당뇨 합병증으로 또다시